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야생화꽃님들 해피 블루랍니다. 해피 블루. 지금 해피 블루. 이렇게 애목대로 키우실 수도 있고요. 이 아이들. 그리고 다시 하나 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게끔 이렇게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피블루 꽃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해피블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어떡하나. 꽃이 없지만 아주 건강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님들 이렇게 꽃 이렇게 하나씩 지금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꽃대 이렇게 보시면 또꽃 이렇게 꽃 나온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였듯이 애목대로 이렇게 하나 잡아서 키우시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애목대로 키우시는 법 있고 풍성하니 키우시는 법 있네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들 3개에 9,000원이랍니다. 해피 블루. 2023년 7월 9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예, 핑크, 약간 보라톤이 나는 핑크 보라장미, 얘들 이렇게 생겼는데 사계 장미랍니다. 꽃 졌는데 다시 꽃망울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똥 또 꽃망울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똥 아주 잘 뗀답니다. 그리고 꽃 사계 꽃 핀답니다. 가격도 또 내려갔네요. 핑크 보라 사계장미 22,000원이랍니다. 두개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수장미 이렇게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피는 유럽 향수 사계장미랍니다. 이 향수장미는 유난히 더 향이 더 진하지요. 6월부터 11월까지 피는 사계 향수장미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사계 향수 장미도 두개 입고되었습니다.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로운 아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풍년초입니다. 풍년초 얼똥 잘 되는데요. 풍년초 35,000원짜리가 25,000원 정도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이 풍년초 꽃은 의외로 이렇게 놔두면 또 부자가 된다고 해서 풍년초를 키우고 있는데 풍년초 꽃은 제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아, 풍년초 꽃은 이게 찬찬한 이렇게 핑크 이렇게 뭐랄까 일전에 보셨던 꽃 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걔처럼 생기는데요. 풍년초 이 아이도 정원수랍니다. 얼똥됩니다. 풍년초랍니다. 25,000원이랑 부틀레아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트 부틀레아 얘네들 분 엄청 좋습니다. 핑크 부틀레아 그리고 누비 빨간색 부틀레아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얼똥됩니다. 3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볼스타 수국은 꽃님들 이 아이들 39,000원 했던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이 그늘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다 변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건강하답니다. 볼스타 수국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히케라 세트입니다. 히케라 세트 이러기를 보시면 노지 월동 이렇게 갔고요. 노지 월동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눈이 내린 산에 밑에 이렇게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렇다는 거는 겨울 정원에서도 이렇게 색을 간직한답니다. 사계절 내내 이렇게 형광색, 단풍색 이렇게 간직하답니다. 그리고 모양 색깔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분 제법 좋습니다. 히케라 세트 18,000원씩이랍니다. 히케라 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똥됩니다. 1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마당 정원에서도 지금 샤프란 지금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 피는 샤프란 얼똥됩니다. 이 아이들 샤프란 계속 꽃대 간간이 올려주는 샤프란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3개 한 세트에
9,000원이랍니다. 저희 마당 정원에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골드 안개랍니다. 얘는 골드 안개꽃인데요. 저희 마당 정원에 안개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샤프란 꽃도 한번 보여드리고 안개꽃도 하나 보여드리고요. 이러고 버들 마팬초까지 저희 마당 정원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당 정원에 있는 버들 마팬초랍니다. 버들 마팬초. 이렇게 참외 필때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외 이렇게 버들마편쪽 꽃 피는데요. 키가 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꽃이 질 때는 또 이렇게 진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었을 때 버들마편쪽 이렇게 싹둑 한 두뺨 정도 남겨놓고 싹둑 잘라주면 또 다시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고요. 그렇지 안 잘라 주셔도 이네들도 겹가지에서 꽃이 나옵니다. 버들마편초입니다. 샤프란이랍니다. 샤프란도 이렇게 풀 속에서 하나 피어나고 있네요. 하이베리쿵은 지금 현재 꽃이 지고 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도 하이베리쿵은 이렇게 방울방울 그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구스처럼 달려 있어서 예쁘고요. 저희 야생 보라 안개나무입니다. 얘는 보라 안개꽃 나무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판매하는 아이는 황금 안개꽃이랍니다. 저도 이 아이 한 6, 7년 된것 같습니다. 골드 안개꽃이랍니다. 4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버들마편초 예쁜 아주 큽니다. 버들마편초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약 2만 원 정도 하는 아이 오늘 15,000원이랍니다. 버들마편초 봉 큽니다. 신품 사철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신품 사철 사계절 내내 이렇게 있는 신품 사철 울타리형으로도 좋습니다. 개코카 3개에 9,000원이랍니다. 개코카 이렇게 생겼는데 올동됩니다. 그리고 족두리입니다. 족두리 3개에 9,000원이랍니다. 족두리 3개에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나일락이랍니다. 나일락, 미스김 나일락. 내년에 꽃 많이 보실 분들 대품이랍니다. 미스김 나일락 22,000원입니다. 그리고 말량이랍니다. 말량. 얘도 대품입니다. 안전 대품 말량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마넬리스. 아, 저는 너무 예뻐요. 아마넬리스가. 이렇게 현재 3개 피어 있는데요. 아마넬리스 추운 지역에 올동하실 분들은 이렇게 깊이 심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올동이 잘 되고요.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는 얇게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신품 목단, 이 아이 신품 목단 하나 있습니다. 2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9,000원이랍니다. 호스타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나임나이트 목수국 이렇게 있는 아이들 나임나이트 목수국 이렇게 키우실 분들 나임나이트 목수국 7번 목수국 8,000원이랍니다. 하이베리콩 11,000원이랍니다. 저희 마당 정원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붉어지는 거 보셨죠? 하이베리콩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 아가판사스 얘는 마당 정원에 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버리기도 합니다. 아가판사스 얘들 5,000원이랍니다. 아가판사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판드라수국입니다. 판드라수국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가는 판드라수국 하나 있습니다. 판드라수국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드라수국 25,000원이랍니다. 판드라수국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숫잔대입니다. 숫잔대 핑크색 숫잔대 빨간색 숫잔대 이렇게 있습니다. 숫잔대 그리고 옆에서도 꽃도 올라옵니다. 숫잔대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가 누엘리아입니다. 누엘리아는 따뜻한 지역에서는 얼똥이 된답니다. 누엘리아 보라색 꽃이 피는데 계속 살이 내릴 때까지 꽃이 피는 누엘리아랍니다. 그런데 추운 지역에서는 얼똥이 안 되고요. 베란다 정원에서는 얼똥 됩니다. 12,000원이랍니다. 향치자입니다. 향치자. 향치자 12,000원이랍니다. 향치자는 얼똥 안 됩니다. 향치자입니다. 그리고 또 국화입니다. 국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화 두 색이 있습니다. 국화 8,000원씩이랍니다. 국화 8,000원씩입니다. 항호접입니다. 항호접 아직 꽃망울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란색 꽃이 피는 항호접 12,000원이랍니다.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 이렇게 꽃이 피는 스토케시아 꽃망울들 만들고 있고요. 또꽃진 다음에 또 꽃이 핀답니다. 스토케시아 이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꽃이고 없습니다. 다시 꽃대 올려준답니다. 스토케시아 12,000원입니다.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조금만 맞으면 꽃을 보실 수 있지만 마당 정원에서는 늦설이 내릴 때까지 꽃 아니 설이 내릴 때까지 꽃 피는데 정말 하염없이 많이 핀답니다.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크고 맛있는 무화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고 맛있는 무화과 대포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한라봉입니다. 한라봉 28,000원이랍니다. 한라봉 황금해베입니다. 황금해베 이렇게 꽃이 피는 모두 다꽃 피려고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황금해베 따뜻한 지역에서 얼똥 된답니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화이트 에나멜 수국입니다. 화이트 에나멜 수국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화이트 에나멜 수국 12,000원입니다. 얼똥됩니다. 화이트 에나멜 수국 얘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이렇게 꽃이 피는 무궁화 아 예쁘죠. 무궁화 이렇게 꽃이 피는 마당 정원에서도 심으실 수 있고 분재료도 키울 수 있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분재 삼색 병꽃 22,000원 했는데요. 이 아이 2만원 하겠습니다.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이 할인했습니다.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의알이 15,000원 했는데요. 12,000원이랍니다. 빨간색 의알이 올통됩니다. 12,000원이랍니다.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 핑크색 꽃이 피는 배롱나무 분 좋습니다. 배롱나무 17,000원이랍니다. 배롱나무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마당 정원에서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산책로 같은데 이렇게 심어놓으시면 아주 좋은 핑크 뮬리입니다. 핑크 뮬리 지금 분 3개씩 잡아서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풍성할 거랍니다. 지피식물로도 좋습니다. 잡초를 잡아준다고 할까요?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팜파스그라스 늘 말씀드렸습니다. 3년생 개화주 팜파스그라스 이렇게 탐스럽게 피는 올해 팜파스그라스입니다. 잘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팜파스그라스 잡초 잡아주는 팜파스그라스 35,000원이랍니다. 팝콘 아니고 황금 조합입니다. 14,000원 했는데요. 9,000원이랍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지피식물로 좋은 아주가입니다. 지피식물로 좋은 아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피식물로 아주 뻑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틈새 없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새덤, 별새덤, 황금새덤입니다. 이렇게 가는 별새덤, 황금새덤 지피식물로 좋습니다. 5,000원입니다. 여성화꽃님들
7월 9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향수 장미 28,000원, 풍년초 25,000원, 부틀레아 39,000원, 보홀수다수국 25,000원, 핑크 보라장미 22,000원, 세다 5,000원, 아주가 4,000원, 황금조팝 9,000원, 빨간 허리 12,000원, 반바스그라스 35,000원, 핑크 물리 15,000원, 배롱나무 17,000원, 삼색 분재병꽃 2만원, 무궁화 2만원, 에나멜수공 12,000원, 황금해배 14,000원, 수토끼시암 12,000원, 항우전 12,000원, 니엘리아 12,000원, 숫잔대 10,000원, 아가판산수 5,000원, 하이베리콩 11,000원, 7번복수국 8,000원, 오스타 10,000원, 해피블루 3개 9,000원, 적두리 3개 9,000원, 신품 사철 3개 10,000원, 개코가 3개 9,000원, 버들만펜초 15,000원, 골드왕개코 48,000원, 사프란 3개 9,000원, 휴케라 세트 18,000원, 100년 핑크 연어 나못 보여드렸네요. 5만원.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인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